세대 전쟁의 근본적인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라면 우리나라가 서구권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심각하지 않나요? 왜냐면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기 때문에 16살, 17살부터 생산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렇죠. 대학 졸업하고 아우. 취직하면 거의 10년이 짧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50대 중반 되면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30살에서 한 55살 정도 사이에 25년에 버는 돈을 가지고 아래 애들을 25살 25년을 길러야 되고 위에를 30년 지탱을 해야 되는 이 구조로 보면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세대전쟁론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또 하나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개념이고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건 젊은이들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. 저출산 고령화 되니까 세대 전쟁론이 더욱더 좀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들지 않나요? 그냥 저는 제 자체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같아요. 34살인데 출산은 안 하면서 이렇게 나이만 먹고 있어서. 저희가 앞선 강의도 유시민 작가님이 정말 그 인구 분포 그래프를 얘기하시면서 이게 정말 사회 맞아요.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. 네. 자, 2060년가 한번 보겠습니다. 65세 이상이 인구의 3분의 1이 돼요. 출생아 수 30만 명 미만, 사망자 수 70만 명. 이렇게 인구 구조가 되었을 때 2060년에 사실상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파산이에요. 유진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일종의 방화제의 입장에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방관의 입장에서 선물을 끼얹겠다는 건가요? 아, 그러니까 저격을 하고 선물을 끼얹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. 이러다가 저 무릎 완전히 까지겠어요.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즉 공황 상태에 빠져서 공포와 불안 속에 사로잡히면 그 사안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, 유민 선생 오늘 저격하죠. 네, 그런 의미에서.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무조건 저격하죠. 무조건 이거 우리 봐. 예, 유민 선생 오늘 저격하죠. 저격하죠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